안녕하십니까. 철거하는 싹쓸입니다. 네. 오늘, 어제 일을 마무리를 다 못해가지고, 오늘 현장이 두 군데로 찢어집니다. 그래가지고, 어제 바닥 마무리 못한 거 오늘 마무리하러 두 명 가고, 저희 또 한 네 명, 다섯 명 정도는 아파트 내부 철거하고 왔는데, 아파트 치고는 할 게 좀 많습니다. 커팅도 해야 되고 바닥도 그 확장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지금이 6시 5분이네요. 6시 5분이고 사람들 오는 대로 준비해가지고 잘 안전하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중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일단 오늘 철거할 아파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전기를 먼저 빼야 되거든요. 1층이고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. 여기 지금 가벽 이거 다 철거해야 되고 화장실 내부 다 철거할 거고요. 업체에서 철거할 부분을 친절하게 다 처리를 하네요. 네, 여기 베란다 확장이 있습니다. 여기 베란다 확장이 있고요. 지금 이 바닥에 1층에 가서 이 바닥 고양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바닥 고양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싱크는 하고 우물만 이쁘게 처리고 우물만 이쁘게 처리고 알겠습니다. 이쁘게 처리해 놓겠습니다. 지금은 좀 이런 시간이라 소리 안 나는 거 조용한 거부터 소리 안 나게 조용한 거부터 합시다.
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인데 네, 뒷정리하고 마치면 앞에 들었습니다. 끝까지 어때 이거? 이따 공구통하네. 공구통하네. 네. 지금이 3시 20분입니다. 자, 오늘 철거 문틀 각실에 다 뜯었고 대란 확장 두군데 네, 바깥쪽 방문창 됐습니다. 방문창 뜯고 그다음 등기구 다 뜯고 베란다 확장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가벽 저희가 네, 오늘 32평 아파트 치고는 일이 진짜 많았습니다. 많았고 재미도 많았고 우리 같이 고생하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.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옆 라인에 내일 모레 그 시험 칠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수능 시험 칠 수험생이 있어가지고 그 방해 안 주려고 빨리 끝낸다고 사람도 많이 왔고 또 후다다다다다 하여튼 알겠습니다. 몸으로 야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몸으로 어떻게 표현해? 니는 몸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했는가 봐. 뭐 한 개 마실까? 마실까? 어 저 있는 모자란다. 나 빵 한 개 먹자. 빵 좀 비싼 빵. 비싼 빵 한 개. 그러니까 식사빵으로 써도 되겠다.
뭐 마실 한 개 마실 있어. 촬영 다 했어요. 예. 아침에 유튜브 좋아요 구독.